안녕하세요. 대구 하우스플래너 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2022년 9월에 준공이 난 신축 상가주택 매물이고요. 건축주분께서 가격을 내렸습니다. 빠른 매도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가격 인하해서 몽땅 9억 9천만원에 나온 매물입니다. 월 수익이 355만원 나오는 매물이고요. 매물 앞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 보이시는 앞쪽으로 약 230m 도보 3분 거리에 월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편 굉장히 좋은 매물이고요. 월배역 주변 앞쪽 월배로 도로를 기준으로 많은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매물이고요. 주변 월배초등학교와 홈플러스 그리고 상인동, 먹자골목 등 롯데백화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프라 굉장히 좋으며 도로 접근성이 괜찮은 오늘 매물입니다. 주변 아파트 대단지와 많은 상권 종사자분들의 임대 수요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도 직접 거주하시면서 2층에 상가를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신축 소형 상가 주택 매물입니다. 매물은 2022년 9월 6일에 준공이 난 신축 매물이고요. 오늘 매물의 세대 구성은 2층에 현재 상가 한호실이 있고요. 3층 3룸 한가구, 4층에 3룸 한가구, 5층에 주인 세대 5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 도로는 앞에 북동 1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로 진입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입이 가능한 도로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이시는 쪽으로 나가게 되시면 영상 처음에 소개해드렸듯 월배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나오는 길입니다. 1층에는 필로티 형식의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주차 대수는 3대 주차가 가능하며 현재 매물 앞쪽으로 주차 3대 추가로 더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부터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매물 건물 내외부 CCTV 4채널 정상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 출입구는 약간 반층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전층을 운영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TK 제품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은 현재 뷰티샵 스튜디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3층부터 다른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매물은 최근에 준공이 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내부 상태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3층에는 현재 3룸 한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 한가구를 구성하고 있고요. 4층입니다. 4층에도 3룸 한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에 상가를 임대 완료하였으며 3층과 4층에도 임대가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 5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 사용으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가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내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 내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 세대 입구 쪽은 현관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붙박이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부장과 상부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좌측편에는 일괄 소등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 세대는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현관 출입구 옆쪽으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에는 옆쪽으로 큰 통창이 나 있기 때문에 제광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매물입니다. 벽 쪽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쪽 안방 내부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굉장히 넓게 잘 나온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큰 통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이즈는 일반 주인 세대 안방 사이즈만큼 충분한 넓이로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베이지톤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옆쪽으로 안방 화장실입니다. 옆쪽으로 창문이 나 있으며 수납자 아래는 LED 유리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깔끔한 화장실 인테리어 마감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도 전혀 작지 않고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안방 이쪽으로 거실 공간을 지나서 주방에 함께 되어 있습니다. 연한 베이지톤 수납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에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옆쪽에는 냉장고 설치할 수 있도록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도 3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넓은 싱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크대 앞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건물 외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개방감을 주는 주방이고요. 주방 옆쪽에는 큰 다용도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세탁기를 놓거나 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는 만큼 공간 사이즈가 충분하게 나옵니다. 주인 세대 거실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보다는 조금 작은 화장실 공간인데요. 거울에는 LED 거울 등으로 밝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 세대에는 거실과 안방 그리고 주방이 되어 있으며 위쪽 복층으로 구조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 복층입니다. 오늘 매물은 주인 세대 1층에는 안방이 있지만 위층에 방 2개와 거실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넓은 거실 공간이 하나 위층에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주인 세대 복층 구조인 것 같습니다. 거실 옆쪽으로 두 번째 방이 나와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만큼의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큰 통창이 있으며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 1층 거실 공간만큼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큰 통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으며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들어오는 채광도 좋으며 환기도 잘 되는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이 넓게 나온 복층이고요. 거실 옆쪽에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기에도 괜찮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화장실입니다. 1층의 공용 화장실보다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깔끔하게 인테리어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물의 상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 세대는 각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굉장히 많은 주인 세대이고요. 전체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가 정말 좋은 주인 세대입니다.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11제곱미터로 9단위 33.5평입니다. 연면적은 300.14제곱미터로 9단위 90평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22년 9월 6일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3대에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 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 구성은 상가 한호실과 3룸 2가구, 주인세대 복층 하나로 총 4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9억 9천만원, 용자금액 5억원, 총보증금 7천만원, 실인수가 4억 2천만원, 월수익 355만원, 연수익 4,260만원, 이자율 7.2%, 산출시 월이자 300만원, 월순수익 55만원, 연순수익 660만원, 수익률 1.57% 나오는 매물이고요. 주인세대에 만약 거주를 하게 되신다면 인수가 4억 5천에 월수익 245만원입니다. 월수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매물이며 건축주분께서 빠른 정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급매로 나왔는 상가주택 매물이고요. 몽땅 9억 9천으로 내린 만큼 월수익 탄탄하게 나오는 오늘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가주택 매물 외에도 다양한 매물을 촬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매물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